아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랍의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랍 문화를 접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잘 모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아랍 문화가 있나요? 여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헤드테토. 그 아마 한국에서도 뭐 헤드테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 좀 있으면 해보고 싶으면 그거 받고 싶으면 또 해주세요. 진짜 예뻐요. 아랍이 좀 더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몸에 뭐 그리고 이런 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헤나 같은 문화로 있다고 하니까 신기한 거. 아랍어를 사용할 줄 알면은 이제 주변 아랍 문화권 나라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아랍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이집트에도 교환생도 갔다고 했었지만 네. 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아랍어는 표준 아랍어가 있고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근데 표준 아랍어는 아랍인들이 정말 슬프게도 진짜 말할 때는 1도 사용하지 않고 그 아랍 사람들이 그 아랍어는 근데 그 신문에서 나와요. 맞아요. 아니면 그 그냥 서류에서 보고 나와요. 근데 말할 때는 어떤 사투리 사용하고 그 예를 들면 튀니지는 어떤 프랑스 문화도 영향을 받았고 뭐 스페인어 문화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튀니지 사람들은 뭐 아랍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언어로도 사용하고 있고. 혹시 한국 사람들 김치는 매일 먹나요? 저는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김치를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희바 씨? 저요? 뭐 이렇게 뭐 괜찮은 그대로 뭐. 저도 뭐 딱히 먹는 걸 즐겨하는 건 아닌데 아 진짜요? 막 저는 거리낌없이 말하거든요. 나는 김치를 먹는 걸 즐겨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막 친구들 너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외국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싫어하냐 약간 생각해보면 티니지 사람 푸스푸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도 김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집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나요? 자취방에는 없겠지만 그 4인 가정집 기준으로 무조건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김치 냉장고에 김치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맞아. 여러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관 많이 하고 김치 외에 또 다른 거 많이 넣기도 하고 이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도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 안녕. 안녕.